껴서 문장의 하나의 성분으로 쓰이는 걸 절이라고 해요. 절이 들어가는 것은 견문장일 때 가능하거든요. 문장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견문장과 홈문장. 홈문장, 김호범 선생님 홈문장이 뭐죠? 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문장에서 몇 번? 한 번만 들어가는 게 홈문장이고요. 견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몇 번일까요? 몇 번 이상일까요, 그럼? 네, 얘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이상이 되는 게 견문장이에요. 그래서 또 견문장은 또 두 개로 나눠져. 이어진 문장하고 아는 문장이 들어갑니다. 자, 이어진 문장은 뭐냐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이렇게 된 게 주어 이어진 문장이고요. 아는 문장은 주어, 서술어 안에 또 다른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게 아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아는 문장 종류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관형절입니다. 자, 그러면 김호범 선생님, 관형어가 어떤 역할을 하죠? 관형어. 네. 체언을 꾸민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체언이 뭐냐면 명사, 대명사, 수사를 묶어서 체언이라고 하고요. 관형어가 얘를 꾸미는 게 관형어고요. 그럼 관형절이라는 것은 원래 관형어면 하나의 덩어리가 하나의 그 성분을 꾸며주는 건데 두 개, 즉 주어, 서술어 관계가 묶여서 요게 한 덩어리가 되어서 체언을 꾸민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보면 그러면 자, 여기서 김호범 선생님 주어 서술 한번 찾아봐 주세요. 네, 얘가 주어. 서술어는요? 네, 좋아한다. 서술어. 이 정도는 여러분도 다 아시죠? 그런데 주어 서술어 안에 또 하나의 문장이 또 있습니다. 김호범 선생님 뭐죠? 민주가 예쁘다. 얘가 또 다른 서술어고요. 얘가 주어겠죠. 여기 노자 하나 써줄까요? 그래서 그는 예쁜 민주를 좋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민주가 예쁜 이게 원래 주어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표시를 잘못해놨네. 얘는 목적어 역할이고요. 여기 민주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가 이렇게 예쁜 민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 관형절이 그 전체 문장에서 반복이 될 때 두 번 이상 반복이 될 때는 이제 생략이 된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 3, 4, 5 다섯 개의 예문 중에서 주어가 생략이 안 된 걸 찾아라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어 생략이 안 된 걸 찾아라 하는 건데 지우고요. 한번 맞춰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숙제를 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숙제를 하는 동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얘가 묶여서 누굴 꾸미냐? 이 동생을 꾸미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숙제를 하는 게 누구죠? 동생이죠.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주어 생략이 맞는 거겠죠. 자, 얘는 맞고요. 2번 자, 대학생이 된 형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꾸미고 있으니까 관형절이 막 얘도 관형절이 맞는데 여기서 대학생이 된 게 누구예요? 형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얘도 생략이 된 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네, 바로 보이시죠? 버스에 탄 경이. 버스에 탄 거 누굽니까? 경이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정수와 은희가 결혼한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누가 결혼한 거죠?
정수가 결혼한 거죠. 얘는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여기 생략이 안 되어 있겠죠. 5번까지 한번 볼게요. 5번. 얘도 이렇게 묶여서 얘를 지금 꾸미고 있는 관형절인데 이거 그림 그린 거 화가. 그러니까 얘도 생략이 되었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설명이 여기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아이들이 고3 정도 되면 지금쯤 되면 되게 불안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에서 물어보는 게 보기에서 관형절이 어떻고 주어가 생략되는 거 어떻고 라고 여기가 되어 있지만 일단 문제를 많이 풀어봤던 학생들은 아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는 거 없는 게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주어가 있는 거 찾으라는 거네 라고 해서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숙제를 하는 거 원래는 동생이니까 여기 준 거에 목적어하고 서술어 여기는 네 독입니다. 자 김호범 선생님 이거 뭐죠 성분? 네 얘는 보어 서술어 얘는 김호범 선생님 부서어 서술어 얘는 주어 부서어 서술어 얘는 관형어 목적어 서술어 이런 식으로 문장 성분을 분석을 하면 바로 4번이 답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불안해하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는 이제 총정리 경험에서 그 문법 이론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그 들어가는 그런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죠? 마치겠습니다.